여러분, 우리 말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엄마나 할머니가 그 말을 할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할때 하고 뜻이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할머니가 할 때는 뭐 무슨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돈을 떼먹히고 먹힌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저줍니다. 그렇죠. 말은 잘 먹고 잘 살아라는데 너는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저주를 하냐? 그러면 그말한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다. 네. 이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는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 자, 사실과 진실. 그 사실과 진실 그러면 그뭐 보통 사람들은 사실이면 진실이지. 진실이나 사실이나 다를 게뭐 있어? 이렇게 이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그 불행한 일생입니다. 진실과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담배 피우는 친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담배를 끊으라고 아무리 사랑으로 충고를 해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너는 담배 맛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 담배 절대로 안 끊을 거다. 절대로 안 끊는데. 그래 놓고 담배꽁초를 다 피우고 담배꽁초 끄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끊기는 끊어야 돼. 이제 그 순간이 뭐가 돌아온 순간이에요.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뭐 없이 한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다. 정신 없는 소리. 네. 그래서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왜?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네.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속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왜? 사실이니까. 모든 것에는 이 진실이 있어요. 모든 사실에는 그 뒷면에, 이면에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이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저는 그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 둘에다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큰딸이 제 큰딸이 참 이 아빠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건 결국 누가 잘못한 결과냐.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에요. 자, 큰딸이 딱 태어났는데 안 이뻐. 안 이뻐. 지금도 안 이뻐요. 아시겠죠? 그 실망이 탁 되더라.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알면, 내가 실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몰랐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그렇게 부어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예. 착하면은, 뭐, 그렇게 사랑 안 해줘도 계속 착하니까 괜찮아. 근데 이 조건적 사랑은 착하면 사랑하고, 이쁘면 사랑하고, 안 착하면 미워하고, 안 이쁘면 미워하고. 이게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 큰딸이 태어났을 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아빠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딸은 왜 이 모양일까? 이제, 그러다가, 연년생으로, 바로 다음에 둘째 딸 태어났어요. 아이 둘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인형 같아. 뭐 내가 뿅 갔어. 자, 그래가지고 맨날 그 둘째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첫째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그런 기분 하나도 제가 배려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잘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은 무엇 때문에 저질른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즉,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상구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 김정은이를 더 사랑해요. 왜? 이상구는 가만 놔둬도 어떡해. 다행히 잘 굴러가고 있어. 그런데 김정은이 얘는 골치 아파 죽겠어. 그 얘한테는 사랑을 지금 더 부어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생기, 이 생명이 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쓰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생명이고 그렇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다 다른 것 같지만은 뭐예요?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예. 네. 이게 하나야. 세 가지 다른 거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딸이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미웠던 모양이에요. 동생은 이제 태어난 지 뭐 2개월, 3개월, 4개월밖에 안 돼요. 그 이 동생이 자면 어른들 안 볼 때 우리 큰딸이 착 가가지고 핥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자다가 비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쁜 우리 둘째 딸이 하고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아빠가 후닥닥 뛰어갔다 보면 우리 큰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제가? 잡아가지고 때렸어. 왜 언니가 동생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는 막, 어? 그 둘째가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막 믿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는.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면 똥을 좀 다 잘 가리던 첫째가 어떻게 해요? 오줌 싸요. 오줌 싸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오줌 쌌다고 또 때리고 하면요, 그게 정말 오래 갑니다. 5살, 6살, 7살 때까지도 가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금방 자기들 잘못을 깨달아야 돼. 아, 우리가 뭐예요? 이쁜 애기,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예? 사랑을 쏟아주고 있고, 얘는 뭐요? 얘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그거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태어나면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렇게 듬뿍 받다가 둘째가 덜컥 나와가지고, 사랑 빼앗겨 보세요. 저는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 기분, 그 비참했던 제 기분. 아시겠죠? 그때가 제가 3살 때고, 3살도 안 됐을 거예요. 2살하고 뭐 2년 한 7, 8개월 됐을 때고, 우리 동생이 이제, 7개월인가 되고, 근데 이제 동생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때 참 그때가 1948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막 정말 먹을 것도 없었어. 근데 그 먹음직한 홍시 연시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연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 동생을 딱 안고
그 숟갈 있잖아요. 그거를 연식이 탁표 동생 입에 넣죠. 그러니까 동생이 나 옆에서 우리 엄마가 언제나 나한테 한 숟갈 주냐. 한 숟갈 못 얻어먹었어요. 그거는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지금 이게 77세인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 못 받은 기억은 저 잊어버려지죠. 그럼 제일 우리가 잊어버려지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이 사랑 받은 기억. 그렇죠? 안 잊어버려져요. 그 다음에 무슨 기억? 사랑 못 받은 기억. 예. 네. 그 두 가지.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기억 없는데 못 받은 기억밖에 없을 때 이때는 참 성격 형성이 나쁘게 돼요. 예, 네. 나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집에도 딸이 셋이라고, 딸 둘이고, 아들 하나? 딸만 둘이? 딸만 둘이, 아들은 없구나. 이제, 혹시, 그래서 이 딸만 둘이 있으면요, 딸 둘이가 되면, 그것도, 가까이. 이렇게 되면, 첫째 딸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왜, 첫째 딸은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뭐, 둘째 딸한테 다 갚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첫째 딸은, 우리 큰 딸은, 얼마나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몰라. 왜? 너무너무 동생에게 질투가 났어. 그 질투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질투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본능적이야.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보고 질투하지 마 그러면 그건 아마 하늘나라나 가야. 그렇죠. 그게 끝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둘째가 머리가 더 좋은 거라! 얘는 인형처럼 이쁜데다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제가 그 둘째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거는 맨날 따지는 거야, 따져. 이유를 따지자. 이 문제 핵심이 뭐냐? 맨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제가 뉴스타트를 하려면 병의 원인이 뭐예요? 뭐냐? 이거 따져야 돼. 지금 현대의학은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야. 그 사실 이면에 뭐예요? 어떤 진실이 있느냐? 이거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거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 치료 방법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 사실을 뭐라고 불러요? 과학적 사실, 의학적 사실이라고 과학계에서는 사실이 통합니다. 과학계에서 진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좀 문학적이다. 그래서 이 배제합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무슨적 사실? 통계적 사실. 네. 통계가 이렇다.
여러분, 통계적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지배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80%는 죽는다. 그리고 또 1년 이내 죽는다. 통계가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도 이런 상황인데 1년을 못 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학교 가도 차별 대우받는 거예요. 동생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해. 똑똑하고 이쁘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전부 동생한테 폭 빠져. 자, 그게 이제 미국인데. 아, 이 한국 애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둘째는 무슨 과가 돼요? 공주과로 변합니다. 공주과로 되고, 그 다음에 언니는 어떻게 될까요? 막 질투심에 불타는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 동생이 탁 죽어버렸으면 싶어. 그런데 그런 나쁜 질투심과 동생이 밉고 동생이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쁜 악한 생각들은 다 누가 넣어주는 거야? 악령이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큰딸은 악령에 맨날 사로잡혀. 그거를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야. 근데 부모는 그건 몰라. 모르고 맨날 뭐예요? 왜 동생은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너는 왜 뭐야? 자기, 이게 뭐예요? 조건적으로 자꾸 압력만 가. 그 언니가 지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악령의 그 공격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악화돼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탁 만난 거예요. 그러다 제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의사라는 직업을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는 과학적 사실로만 환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요세미테 폭포입니다. 미국의 요세미테 내셔널 파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는 이 폭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을 못 잡습니다. 와, 우리는 오늘 오후에 갈 비룡 폭포를 폭포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룡 폭포 높이는 한 15m 될까요? 네. 여러분, 이 폭포는요, 975m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본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 유전자 확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가본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야, 괜찮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자,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이제 여기를 지금 도착했다 합시다. 자, 그 관광버스가 요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나무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이 미국의 이 산, 그 깊은 산을. 그 다음에 폭포 보세요. 관광버스는 여기 있고, 여기서. 이것만 해도 뭐예요? 확, 대단한 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헬리콥터가 뜨지 못하지만, 특별히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여러분 태우고, 지금 올라간다 합시다. 조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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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켜줘요? 사실대로 말하면 켜질 가능도 없어.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야. 그 사실만 가지고 사실 속에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없다. 근데 왜 유전자 켜져요? 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제가 누구한테 이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 줄 배운 줄 아십니까? 그 우리 친구한테 배웠어. 그 담배 안 끊겠다는 친구. 이 친구가 저보고 라스베가스에 좀 가재. 같이 가재. 저는 라스베가스 별로 취미였거든요. 저는 냄새에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냄새 나쁜 데는 딱 질색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참 이쁜데 우리 집 사람이 질색인 경우가 언제냐? 이거 피 뿌릴 때그 냄새 좀 아주 질색이에요. 그럼 저는 막 금방 뛰쳐나가야 돼. 그걸 오늘도 픽픽 뿌리길 뛰쳐나왔다가 제가 누구한테 들켰어. 런닝구 바람으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왜? 마누라는 뿌려야 돼. 근데 나는 냄새를 뭐요? 뭐 맡아? 그러면서 같이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거 없죠? 한두 가지 아니죠. 역시 목사님이랑 정직하다.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럼 내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지. 100배, 1000배로 더 좋은데. 야, 마, 그러면, 글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당시 그 LA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 뉴포트 비치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를 몰고 이 요세미트 폭포까지 오는데 한 7시간 걸렸어. 그래서 이제 탁 폭포에 도착해서 이야 하고 나는 지금 우와 오늘 너무 좋다. 오늘도 아마 비룡폭포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올라가는 그 길도 좋을 거고 왜 비가 왕창 와가지고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하고 이제 저는 막 정신없이 막 우와 하고 보다가 이 친구가 내 뒤에서 폭포를 보고 있는데 조용해. 그래서 제가 이제 좋지.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식 폭포를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담배를 피우고 안 좋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안 좋아요, 이거? 빨리 가자. 어디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않겠나? 이 친구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 있는 데라. 그렇게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자식이 담배꽁초를 씹밟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 자식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수려고 7시간 운전해왔네. 와. 성경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여줘도 아름다운 걸 모르면 그 돼지는 그거 짓밟아버리고 똥칠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공격을 한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도 아무한테나 던지면 그 진주거든요. 그럼 이상한 반응이 돌아오고, 아시겠죠? 그러지 말라, 예수님.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요세미테 폭포에 그 친구는 요세미테 폭포에 사실만 봤어. 그게 사실은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인생이 뭐냐?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후닥닥 하다가,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일하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죽으면 흙대버리는 게 인생 아니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왜? 왜 할 말 없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 아주 깊은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허무주의. 산다는 거 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래버리는 거. 그럼 할 말 없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되면 짜잔! 하고 삶이 새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지는 거라는 사실밖에 못 봤어. 근데 상구는 뭘 보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그 아름다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와, 좋다.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내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었던 유전자가 또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고 팍 켜지면서, 면역력이 팍 강화되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고, 그런 놀라운 진실, 그 폭포의 진실, 인생의 진실. 우리는 사실만 보면 허무해. 사실만 보면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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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잘못한 건 맞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법은 안 이겼다, 법은. 와. 그러니까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사실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악령들은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진실은 그 사실 이면에 진실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사실을 초월해서 그 속에 있는 진, 선, 미, 네,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실에만 얽매이게 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누구의 힘이요? 그게 악령의 힘이다. 그게 영적 에너지에 우리가 지배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진실의 세계로, 사실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진실의 세계, 진선미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올라가게 한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자,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 진실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탁 맛을 보기 시작해서 내가 영적으로 깜짝 놀라. 와! 이런 걸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사실의 세계에서만 살았고. 예? 참 건강식도 맛있는데 나는 삼겹살만 맛있는 줄로 알았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 맛있죠. 그렇죠? 사실 맛있어. 맛있는데, 그러나 그 맛은 그렇게 신선한 맛은 아니야. 복잡한 맛이야. 그렇죠. 그러고 먹고 나면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발견했을 때는, 이야, 이 뉴스타트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진실의 삶. 이게 하나님을 인식한 삶이야. 그래서 내가 삼겹살만 들이쳐먹고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해롭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해로운데 맛있다고.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요? No.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걸로 착각을 했다. 담배 맛. 이보다 맛있는 맛이 없어.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사실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을 몰라? 악령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면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뉴 스타트를 해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속아버리면, 현실에 속아버리면 무너져버립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그 이면에 진실은 무엇인가?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졸지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우리 딸 얘기로 돌아왔죠.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을 댕기면서 대학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댕겼어요. 얘는 이제 우리 둘째 딸은 뉴욕에 있는 인류대학을 갔어. 근데 이제 큰 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 죽고 싶은 거야. 매일. 이제 그때, 이제 그 즈음에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주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가까워졌어. 우리 아빠가 나를 뭐요?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으면 전하는 거야. 아빠, 내가 지금 바닷가 절벽에 와 있는데 지금 뛰어내리기 5분 전인데 아빠하고 마지막 이제 그 당시엔 핸드폰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 녀석이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통을 붙들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달래는 거야. 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큰딸은 자기가 얼마나 이 아빠를 괴롭혔는지 뭐예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된 게 다 누구 잘못이요? 이 아빠의 잘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딸이 나를 이렇게 지금 그 딸이 이제 죽는데 그럼 죽을까봐 뭐예요? 겁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뭐를 알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정신님이 있고 잡신놈들이 있다는 걸 이제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거는 우리 딸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다. 뭐 때문에? 악령이
누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 아빠요. 왜? 아빠가 지금 하나님을 다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꼭 그, 응? 나. 기독교인들은 마귀, 사단, 요것들이 이것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대충 괜찮다가도 꼭 그런 문제가 팍 생겨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는 악령이 얼마든지 악령이 우리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 아빠를 산만하게 혼란시킬 수 있고, 걱정하게 만들고, 잠못 자게 만들고. 자, 하나님은 상구를 붙들었는데, 지금 악령은 상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딸이 나를 괴롭힌다는 건 그건 사실에 불과해. 그 사실에 뭐예요? 사실에 이면에는 이런 영적 투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빠 상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딸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나는 누구한테 말려 들어가는 겁니까? 악령에 말려 들어가. 그러면 악령은 더 재미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딸한테 더 아빠를 괴롭히라. 응. 아, 이런, 근데 이런 영적 세계를 읽을 줄 알아. 그게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진실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진실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뭐요? 있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이면의 진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악령이 우리 딸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 딸에게, 뭐요?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악령의 계획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 부탁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딸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고 내가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하나님이 상구를, 사실에서 구원해서, 진실의 세계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상구를 이용해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진실을 알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 하나님께 계신데,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그 우리 큰딸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여러분,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얼마만큼 악화가 되냐면, 마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그 마약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뭐, 이거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뭐를 붙잡고 과거에 살았냐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에 나오는 얘긴데, 제가 뭐를 검색을 했냐면, It came to pass. It came. 이것이 뭐예요? 왔다, 이 말입니다. Came, 왔다. 닥쳐왔다. 태풍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왜 닥쳐온다고요? 지나가려고 닥쳐온다. 아시겠죠? 지나가려고. 자, 그래서 came 뭐 하려고? To pass. 이 말이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456번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It came to pass. 어떤 일이 벌어져. 왜 벌어진다고요? 지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어. 왜 암이 왔다고요? 지나가려고 왔다. 그런데 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지나가요? 지나가기 위해서 온 것을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지전능하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이런 나쁜 일들은 뭐 하려고 왔다? 지나가기 위하여. 그런데 통계적 사실에 80%는 죽는데 그러면 안 지나가.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도 막 했어요. 우리 딸이 감옥에 갔어요. 제가 검사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부탁해도 안 했는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안방에 탁 발을 한 발을 탁 들어놓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 아, 경찰이 나를 감방에 집어넣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 감방까지 온 것은
내가 이 감방에 들어오기 위하여 어떻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구나. 맞아요. 내가 폐암에 걸린 거는 뭐예요? 열심히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구나. 내가 걸어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게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아, 나는 들어오기 싫은데 경찰이 나를 체포해 가지고 여기다 쳐넣었다. 사실이죠. 그건 진실이요. 우리 딸이 진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발로 들어왔고 나의 뭐였구나? 나의 무엇으로 내가 여기 왔구나? 나의 선택이었구나. 이거를 탁 받아들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성령이 속삭입니다. 이거는 너의 선택이지?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딸이 맞다. 이거는 나의 선택의 경우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뉴 스타트. 네. 그래가지고 탁 그 자리에서 탁 걸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아빠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가 선택한 것처럼 나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의 그 벽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빛이 환한 빛이 들어오지. 빛이 자기 몸을 비추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뭐가 들어왔겠어? 생명의 광선이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뭐요? 빛이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사랑, 이런 사랑을 못 받아봤대요. 처음으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죠.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건 뭐요? 나쁜 짓밖에 한 게 없어. 그딴 나쁜 짓 한 거 열거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째는 착하고, 셋째도 착하고, 근데 이 큰딸 하나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얘가, 감옥에서, 확 달라져 버렸어. 이때까지는 마약기가 없어지면 막 발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약기가 없어져도 편안해. 왜? 성령이 들어와서 엔돌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도 생산해주고 마약보다 낫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도 생산하고 그러니까 평화하고 감옥에서 놀란 거야. 그 이게 어떻게 된 판이냐. 그래서 미국 사회가 좋은 거는요, 그런 젊은 아이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면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빨리 내보낼 생각을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변했어. 그래서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겠어. 그리고 마약 후유증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얘를 그냥 수감 상태 두지 말고 얘는 달라졌으니까 가택연금을 하자. 그래서 여기 발찌를 쳐서 2년 동안 가택.
얘가 뭐 완전히 달라진 거야. 하나도 사고 안 치고, 이제 학교 등록해가지고,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뭐 최고로 받고, 어. 이래가지고 2년 후에 법원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져도 공부 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공부가, 아, 심리 상담입니다. 상담 심리하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아, 나같이 마약 때문에, 마약에 빠져가지고,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도우는 상담사가 되겠다. 그 부분이었어. 딱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진실이요, 아니요? 진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범죄 기록을 완전히 다 말소시켜줬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범죄, 즉, 기록에 안 남는 경범죄. 그래서 저도, 이야, 얘가 이제 이렇게 범죄자인데, 전과자 아니에요.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살까? 미국은 취직하려면 다 전과 기록 다 하니까, 검사하니까. 그래서 얘는 기록 하나도 없어. 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가 마약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상담받던 그 상담소에 취직을 해서, 아주 우수한 마약 상담자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상담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철저히 뉴스타트 생활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네. 제일 골치 아프던 그 큰딸애가 지금은 저하고 가장 가까워.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철저히 맡겼어. 그렇게 이루어 뭐요? 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뉴스타트에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탁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악령은 이걸 방해하려고 막 그렇게 뭐 가족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자녀를 이용하기도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면 분리시키려고 할 때 그 이면의 진실을 꼭 파악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계속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 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베풀어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도 역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